생각보다 무서운 게 콜콜콜.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행홍행 진홍앤입니다. 오늘은 정말 저렴한 가성비 1등 브랜드죠. 삐아에서 가을맞이로 새롭게 나온 라스트 벨벳 립틴트 5가지 신상 컬러가 나왔어요. 이번 립틴트 컨셉은 척 시리즈고요. 5가지 전체 컬러가 굉장히 MLBB스러운 가을에 쓰기 좋은 컬러로 나왔습니다. 삐아 라스트 벨벳 립틴트는요, 5가지 컬러가 나왔고 8,000원으로 출시가 됐어요. 전체적인 케이스는 매트한 컬러에 립 컬러가 살짝 비치는, 뚜껑은 그레이시한 케이스입니다. 립 발색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라스트 벨벳 립 틴트 제형이랑 사용감 먼저 말씀해드릴게요. 이 라스트 벨벳 립 틴트는 사용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컬러들이 정말 발색이 잘 되는 컬러인데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명확한 컬러가 발색이 되고요. 질감 같은 경우에는 딱 틴트 이름에 걸맞게 벨베티한 립이라서 매트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보송보송 포슬포슬한, 주름 끼임 같은 거 없고 주름을 메꿔주면서 보슬보슬한 그런 필터를 낀 듯한 립 틴트예요. 이번 5가지 컬러는 차분한 MLBB 컬러부터 존재감 뿜뿜하는 그런 딥한 컬러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쿨톤 분들을 위한 컬러도 있으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눈 뜨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조명 없이 자연광에서 찍는 거라서 빛이 왔다 갔다 하는 점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립 발색 바로 보여드릴게요. 34번 덤덤한 척 덤덤덤덤덤덤 덤덤덤덤덤덤. 34번 덤덤한 척은 베이지 브라운기가 감도는 그런 따뜻한 밀크티 컬러예요. 이 덤덤한 척은 립 베이스로 사용하기도 좋고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차분하고 누디누디한 그런 컬러인데 딱 진짜 베이지 브라운 컬러예요. 35번 행복한 척. 날 바라보고 있는 난 또 행복한 척 더더 행복한 척 하는 내가 싫어. 밖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창문을 닫고 왔어요. 35번 행복한 척 컬러는요, 살짝의 빈티지한 오렌지 컬러인데 코랄 느낌도 살짝 있어서 오렌지 컬러 한번 써볼까? 한번 도전해볼까? 오렌지 컬러 입문자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컬러예요. 오렌지 컬러가 쨍한 느낌이 아니라 살짝은 차분한 그런 빈티지한 오렌지 컬러라서 웜톤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컬러고 오렌지 입문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예요. 36번 태연한 척. 나는 아니야 쉽게 나나나나나이야 아르나나나나나나나나 세우고 It's not fine. 태연한 척. 어우 예뻐. 이거 내 컬러다. 너무 예쁜데? 너무 예뻐. 내 컬러야. 내 컬러 찾았어. 태연한 척 컬러는요, 로즈 MLBB 컬러인데 적당히 화사하면서 살짝은 핏기가 도는 그런 로즈 MLBB 컬러라서 웜톤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컬러예요. 웜톤 컬러만 있어서 속상하셨죠, 우리 쿨톤 분들. 우리 삐아가, 우리 가성비 삐아가 우리 쿨톤 분들까지 생각해주셔가지고 다음 컬러는 바로 쿨톤 컬러예요. 하보다 무서운 게 쿨쿨쿨. 하보다 무서운 게 쿨쿨쿨. 쿨쿨쿨. 37번 다 잊은 척. 이게 척하는 거야. 잊은 척하지 마. 그냥 잊어. 잊으시오. 아, 이거 쿨 컬러인데 되게 예쁘다. 36번 태연한 척은 웜톤 분들을 위한 로즈 MLBB 컬러였다면 37번 다 잊은 척 컬러는요, 쿨톤 분들을 위한 로즈 MLBB 컬러인데 플럼빛이 한두 방울 톡톡 들어간 그런 쿨톤 분들을 위한 로즈 컬러예요.
삐아 척 시리즈 마지막 컬러 38번 괜찮은 척. 아니 삐아 무슨 다 이렇게 척척 시리즈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 되게 아련해? 행복한 척, 태어난 척, 다 해준 척, 뭐 어쩌고 척. 아주 아련해 슬픔의 여주인공 느낌인 것 같은데 마지막 컬러 발라볼게요. 오마이갓. 요거는 그라데이션 잘해야 예쁠 컬러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딥하고 확 약간 요런 묵직한 컬러들은 플립보다 그라데이션이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38번 괜찮은 척 컬러는요, 뭔가 가을에 낙엽 떨어질 때 트렌치코트 입고 베이지 트렌치코트 입고 요립 발라주시면 너무너무 존재감 뿜뿜할 컬러 같은데 쌈장 컬러인데 오렌지, 브라운, 살짝의 흙 느낌이 나는 컬러라서 진짜 난 가을에 딥한 립을 찾고 싶어. 쌈장과 고추장을 섞은 그런 볶음 고추장? 살짝 그런 탁한 느낌인데 가을가을한 그런 딥한 톤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데일리로 바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컬러고 오늘 이렇게 삐아 라스트벨벳 립 틴트 5가지 정컬러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MLBB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쿨톤 립이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컬러 질감이 너무 우수한 제품이라서 저는 올 가을 겨울에 정말 잘 사용할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오늘 립이 예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